안녕하세요. 무슨 말씀 하십니다. 자, 독도 참입니다. 세대다 독도인데요. 이렇게 독도를 이제 서킷을 와서 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를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제가 굴리는 거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이 독도 제품을 처음에 손님들이 이제 주행을 하려고 까면요. 개봉을 하면요. 맨날 깐데. 차가 있어요. 이제 바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하고, 충전기? 그 다음에 설명서, 그 다음 윙, 원하시는 윙이 되어있고요. 이 위원님께서는 드리프트 타이어를 따로 선택하셨네요. 드리프트 타이어는 이렇게 딱딱해요. 그래서 드리프트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동영상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티커를 여기 보시면은 기능기가 기능이 보이고 있죠. 근데 역주행 왔는지. 자, 여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항상 킬 때는 기능이 키시고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우 확인하시고 앞뒤 기본으로 가는데 일단 주행할 때는 아예 손을 깐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살짝 바지 없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비켜주시고. 그렇죠. 그쪽에서도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그쪽에서? 네. 이렇게 주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주행하는 거. 그 다음에 바디를 바디 이렇게 씌워서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 말고 제가 늘 부리던 차로 부리는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부리던 차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해 주세요. 말라니까 이거.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독도 이제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북한에 가고 저를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GT3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바디 씌우고 그런 거 있는가 봐요. 자, 속도 차를 또 이렇게 빠르지 않게 끔 해놨어요. 물론 레이스 차가 있지만 여러분 레이스 차를 끄고 있다고 그렇게 오, 지금 제가 브레이크 쳤거든요? 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들었어요. 살짝 클러치가 있었네요. 오, 속도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견적이 되지 않습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아, 여기가 지금 한 거 위험했죠? 잘한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독도로 공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고, 차 뒤집어졌네요.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짱이 왔어요. 기아가 지금 저희가 2004년, 2014년 때 기아를 바꿔놨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기아가. 자, 이건 제가 늘 부르던 차인데요. 여러분들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가. 불러오고, 자, 마지막 바퀴. 자, 마지막 바퀴 한 다음에 피팅 할게요, 피팅.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설명. 오른쪽, 왼쪽. 자, 피팅을 깔 수 있을까요? 바꿔봐. 피팅 합니다. 자, 들어와서, 안전구역이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진짜 독도인가요? 아, 우리 이제 카메라 감독님 독도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끌까요? 자, 이렇게. 자, 저를 외고, 저를 외고. 다 독도 차예요, 지금. 지금 신나게 돌리고 있었어요. 자, 독도. 자, 이 차도 독도. 이 차도 독도. 자, 그 다음에. 끝차. 자, 이 차도 독도. 요즘 독도차들이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요. 이 독도차의 장점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제품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쇼크도 오일쇼크이고요. 센터 샤프트도 메탈, 드라이브 샤프트도 메탈. 그다음에 조형 쪽이 와이퍼 방식이라가지고 굉장히 조형 유격이 없이 문제 없이 잘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서버도 좀 느리지 않고요, 빠르고요. 제가 차동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차동 방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차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독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디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고무는 스펀지는 이렇게 빼가지고 범퍼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할 때는 빼시면 됩니다. 자, 조종기랑 같이 하는 가격. 가격대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앞으로 독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력 뵙겠습니다. 끝.